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손준석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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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전문의 손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흔히 목디스크라고 불리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목디스크는 발병 부위인 목에서 나타나는 통증보다 다른 부위 증상이 더 많고 그래서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기 쉬워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목디스크인데요.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디스크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편의상 목디스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목디스크가 정확한 어떤 질병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목디스크는 나이에 따른 추간판의 변성, 즉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목의 통증, 상지 감각의 저하, 이상 감각, 근력 약화 등과 같은 신경 이상, 또한 척추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경추의 추간판 디스크가 후방으로 탈출해서 척추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추에 있는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네.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군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그 디스크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추간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네. 디스크는 우리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추간판은 이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해서 척추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며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에게는 23개의 추간판이 존재하는데 가장 윗부분은 제2경추와 제3경추 사이이고 가장 아랫부분은 제5요추와 천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추는 목뼈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 경추, 요추는 목뼈, 이제 허리뼈.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디스크 질환은 어디에 주로 많이 발병을 합니까? 주로 이제 척추뼈는 크게 이제 나눠보면 7개의 경추, 목뼈입니다. 네. 12개의 흉추, 이건 등뼈입니다. 5개의 요추, 허리뼈, 그리고 5개의 천추, 이건 꼬리뼈고 4개의 미추, 이건 이제 꼬리뼈 밑에 달려있는 작은 뼈입니다. 네. 이렇게 나뉘는데 그중에 주로 경추와 요추, 즉 목과 허리에 주로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들 또 겪으시는 게 목 디스크 또 허리 디스크인데 궁금해요. 사실 다른 부위도 많은데 네. 이렇게 목과 허리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목과 허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자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 디스크는 경추 어느 부분이든 다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경추 중에 이제 주로 호발하는 부위는 제5,6 경추관, 그 다음 제6,7 경추관 사이에서 많이 생기고 그 다음으로는 4,5 경추관 사이에 많이 생깁니다. 네. 혹시 그 발생 부분에 따라서 중증도가 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그 발생 부위에 따라서 중증도가 바뀌진 않고요. 그 통증은 거의 비슷한데 감각 이상의 위치, 부위 그런 게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5,6 경추관 같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의 감각이 저하된다든지 네. 그 다음에 6,7 경추관 사이 같으면 세 번째 손가락의 감각이 저하된다든지 그러한 이제 위치의 차이는 있는데 그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더 아프다거나 더 예후가 좋지 않다거나 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로 목 디스크 내, 허리 디스크 내 이렇게 명칭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병명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디스크 자체는 우리 몸의 구조물의 명칭이고 그리고 이 디스크가 빠져나오는 것이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추에는 목 디스크 말고 또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 예, 그 이제 요건 약간 심각한 질환인데 경부척수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네. 이 병은 후종인대골화증이나 심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하지의 강직 또는 근력 약화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상지와 수지의 섬세한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군요. 예,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으로 지금 후종인대골화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병인가요? 이 경추체 후방에 후방종인대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인대가 원래는 말랑말랑하고 늘어나고 이런 조직이어야 되는데 원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골화가 진행이 돼서 그 종인대 자체가 석회화 되는 겁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유전적 소인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경추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이들 아시는 질환이 목 디스크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비교적 흔한 질환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최근에 이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경추통 환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외래에서 실제로 보면 전에는 허리 환자가 훨씬 많고 목 환자는 좀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한 8대 2 이 정도의 비율이었다 치면 요즘은 목 경추통 환자가 거의 3, 40%까지 증가해서 그 경추통 환자가 늘어났고 경추통 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그중에 목 디스크 환자도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발생 원인과도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밀려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상생활이나 보통 때 자세 중에 좋지 않은 자세를 오래 취하거나 또는 무슨 교통사고나 운동하다 다치거나 하는 외부적인 충격 등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면 추간판이 변성이 되고 그 변성이 더 진행을 하면 추간판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이 균열이 생기면서 그 안쪽에 있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자세는 오랜 시간 누적이 돼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 같은 어떤 한 번의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단 한 번의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요. 그 반복적으로 잦은 외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기존의 그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이미 와 있던 분이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디스크 질환하면 노화나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어야 발생할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단순하게 이제 바르지 않은 그런 자세를 계속 하는 것만으로도 목 디스크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자세가 지속되면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오고 그로 인해서 목 디스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추 질환 중에 거북목 그리고 일자목도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나중에 목 디스크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마찬가지로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오래 지속되면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오게 되고 그러한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목 디스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거북목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북목 역시 그러면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거북목 증상은 이게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거네요? 네, 그 방치하면 이제 심한 경우에는 목 디스크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꼭 목 디스크로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거북목 자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 근육에 영향을 줘서 등이나 견갑부나 이런 쪽으로 만성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결국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치료하는 게 이 목 디스크 예방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일자목과 거북목 가진 분들이 워낙 많아서 강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목 디스크 주 발생 연령대 그리고 성별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디스크 목 디스크도 크게 이제 목에서 생기는 질환을 연성 추간판 질환과 경성 추간판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성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3, 40대에 많이 생기고 퇴행성이 그보다 더 진행된 경성 추간판 질환의 경우는 50대 이후에 많습니다. 이게 추간판 탈출증도 종류가 나뉘는군요. 네. 연성과 경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말 뜻 그대로 그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그러한 질환으로 그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는 연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경부 후방에 있는 관절에 그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면 거기에 골극이 생기는데 그런 골극이 신경을 누르는 그러한 증상은 이제 경성 추간판 질환으로 이러한 경우는 연성 추간판 질환보다 더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 노년층에 더 흔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경성이 좀 더 힘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증상은 어떻습니까? 목 디스크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목 디스크는 대표적으로 일단 경추부에 통증이 있고 어깨에 통증, 그 다음에 날개뼈 쪽에 내측으로 방사되는 통증, 그리고
팔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 또는 이제 팔의 근력의 악화, 수지의 감각 이상, 둔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환자들이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눈 안구의 통증까지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증상은 통증이군요. 네. 근데 나타나는 부위가 사실 목뿐만이 아니고 어깨 쪽 그리고 팔, 네, 날개뼈까지도 나타난다고, 때로는 두통으로도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 디스크는 왜 그렇게 증상이 멀리까지 나타나는 겁니까? 이제 경추에서 시작되는 그 신경들이 상지나 머리 쪽이나 등 쪽 그렇게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으로 분포하게 되는데 그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그 눌리는 신경을 따라가서 그 신경의 종지부에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목에 나타나면 목 디스크련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부위에 나타나니까 이게 다른 질환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감각 둔화라든지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뇌질환으로 또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목의 통증이 없이 팔만 근력이 악화되거나 이러한 감각 이상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간혹 내가 뇌졸중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실제로는 이거를 이제 초기 중풍으로 잘못 진단받고 중풍 치료를 한동안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진까지 내려질 수도 있군요. 그러면 그렇게 오진 혹은 다른 질환으로 오해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좀 있겠네요. 네. 그 어깨 통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처음에 목 디스크를 생각 못하고 어깨 관절 치료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 디스크라는 걸 늦게 발견해가지고 목 디스크 증상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때 병원을 바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어떤 목 디스크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따로 있습니까? 단순한 목의 통증일 때는 단순한 치료를 해도 괜찮겠지만 목이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 쪽이나 팔 쪽이나 날개뼈 쪽 이런 쪽으로 저리거나 통증이 내려오면 병원을 찾아가서 혹시 목 디스크가 아닌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목이 아니라도 어깨 쪽으로도 저림이라든지 통증이 느껴지면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군요.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검사들이 행해집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를 하고 그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나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병이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데 목 디스크는 더군다나 더 그렇다고 전문의들이 누차 강조를 하더라고요. 뭐 목 디스크가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 혹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병이 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물리치료나 비수술적 치료로 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병이 진행을 하면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고 통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적 치료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상 초기일 때 그 빨리 치료를 해서 병을 키우지 않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야 의사나 그리고 환자나 모두 쉽게 또 치료를 하고 또 받을 수가 있겠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디스크 탈출증이 전문적인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좀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심하지 않은 초기 디스크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염증 반응이 감소하고 추간판 내에 있는 수액이 있는데 수액의 수분이 감소하면서 그 빠져나온 수액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저절로 좋아졌다고 해서 그 디스크가 완전히 완치된 건 아니고요. 일단 증상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자세를 취하거나 비슷한 요인이 또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증상이 재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완치된 건 아니니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좋아진 거라고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행해지는 겁니까? 치료는 대부분 일단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래도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신경주사 치료나 신경성형술 등의 시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를 6주나 12주 정도 해도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신경이 마비되거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결국은 수술적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신경 주사 치료 그리고 신경 성형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 예. 간략하게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신경 주사 치료는 신경 뒤쪽에 있는 신경 외 공간에 그 약물을 주사로 추입을 해가지고요. 네. 그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을 제거를 해주고 통증 조절을 해주는 사실은 이제 증상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하는 치료이긴 한데 네. 효과는 꽤 좋습니다. 아.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카테터를 그 신경관에 넣어서 그 디스크 있는 위치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약을 넣어서 그쪽에 있는 유착을 방리시키고 염증을 씻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경 차단술보다는 신경 성형술이 효과는 조금 더 좋고 단점이 있다면 이제 비용이 좀 발생하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뭐 증상만 좋아진다면요. 통증이 네.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근데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은 지금 수술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비수술적 치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디스크 하면 일단 치료법으로 수술을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네. 디스크 질환 중에 80 내지 90%는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심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도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수술을 받자. 네.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환자는 그 병원에서 수술 날짜까지 잡고 하다가 도저히 겁나서 안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찾아오셔서 뭔가 비수술 치료를 하고 싶다 해서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 물론 그런 경우에 모든 비수술적 치료로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환자의 경우는 수술 날짜까지 잡았던 경우인데 비수술적 치료를 열심히 해서 증상이 좋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날짜를 잡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예. 상태가 많이 좋아졌군요. 예. 아, 혹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수술을 꼭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 그런 분들은 어떤 수술이 행해지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수술하는 방법은 전방으로 척추 경추체 전방으로 접근을 해서 추간판을 제거하고 그 제거한 앞부위에다가 골 이식을 하면서 척추체를 유합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 움직일 수 있는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시행되는 수술 방법. 알겠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목이 허리보다 네. 단순한 구조에다가 하중도 좀 덜 받기 때문에 네. 그래도 허리보다는 목이 좀 치료가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일단 단순한 물리치료를 경우를 보더라도. 견인 치료를 하게 되면 네. 허리 같은 경우는 허리뼈 주변에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고 골반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그래서 그냥 견인을 할 경우에 단순하게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 그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지 좋아지는데요. 경추 같은 경우는 경추 주변에 큰 근육도 없고 목이 허리에 비해서 가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견인 치료를 하더라도 허리 같은 경우보다는 목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네. 허리보다는 목 디스크가 훨씬 치료가 수월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시라는 네. 얘기는 아니니까 네. 이 점은 걸러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도 혹시 치료 후에 재활 치료를 따로 해야 하는 거죠? 예. 네. 급성기가 지나서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나면 목 근육의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보통 재활은 얼마나 받습니까? 보통 권유하기는 4주에서 6주 정도를 하시라고 권유합니다. 재활을 하면 훨씬 뭐 어떤 점들이 좋나요? 효과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재활 치료를 하면서 자세 교정도 해드리고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네. 근육 강화 운동도 시켜드리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활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또 재활 훈련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그 전에 예방을 하면 무엇보다 좋기 때문에 목 디스크 예방법 있으면 이것도 좀 귀띔을 해주실까요? 네. 흔히 가장 흔히 생각하시면 알 수 있듯이 올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목 근육을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디스크 생길 것 같은 아. 그런 자세들로 앉아 계셔서 그럴 때마다 다 스트레칭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각자 알아서 스트레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스트레칭 하는 법 잠깐만 알려주실까요? 간단하게 네. 앞뒤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네. 그 다음에 뒤로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려서 돌리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각 동작을 5초 내지 10초씩 번갈아서 해주시는데 그걸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계속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일을 하신다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시간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 스트레칭까지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리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손준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